저희가 그 가장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내용은 뭐냐면 게시판 메인 페이지에서 글을 클릭을 하고요. 글을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 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작성자가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가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내용이나 제목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정하기 메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정하기 메뉴를 선택을 해서 제목이나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해주는 거고, 여기서 수정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수정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어디냐면 여기는 수정 페이지란 말이에요. 수정 페이지. 수정 페이지니까 JSP를 찾으실 때 뷰를 먼저 찾아보세요. 뷰를 보드 그다음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JSP가 있을 거예요. 웹앱 밑에 웹 INF 보드 업데이트라고 하는 JSP가 있을 거고요. 이게 글 수정 페이지라고 하는 이 JSP 페이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웹페이지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헤더를 가지고 있고, 내비게이션 메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메인, 게시판, 이전 페이지. 그 다음에 삭제는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폼이 있습니다. 이 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아래쪽에 글 번호에서부터 수정 완료 버튼까지 들어있는 부분이 폼에 있는 거예요. 폼에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리드 온리가 아니고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제목 부분하고요. 타이틀이죠. 여기 네임에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컨텐츠 부분이에요. 네임, 컨텐츠. 작성자 아이디는 수정 못해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로그인한 사용자만 그리고 자기가 작성한 글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작성자 아이디는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수정 완료 버튼, 요 버튼이 지금 밑에 화면에서 보이는 이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인데 그러면 뭔가를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제목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경을 하고서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가나 보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를 분석하시면 돼요. 클릭했다. 서브밋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분석하면 될까요? 그 다음 소스 코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서브밋을 클릭하면 웹 주소가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코드에 나와 있잖아요. JSP에 나와 있는데 폼의 액션이죠. 네.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요청 주소, 요청 URL이 어떻게 바뀌냐면 폼에 있는 액션 속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여기 있는 요청 방식을 따르게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가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경로, 이거는 절대 경로고요. 절대 경로고, 요거는 상대 경로예요. 상대 경로.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JSP가 실행되고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어떻게 찾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어떤 주소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현재 컨텍스트 루트 밑에 보드로 되어 있고, 보드 밑에서 업데이트를 찾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청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요청 URL은 보드의 업데이트고 요청 방식은 포스트예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럼 그 다음에 분석할 건 어디로 분석하는데요? 아, 이제 여기로 갔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업데이트의 포스트로 갔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를 분석하셔야 돼요? 어디 소스를 보시면 됩니까? 우선 프론트 컨트롤러예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보드 업데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러가 누구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드 업데이트를 라고 하는 요청 주소를 처리하고 있는 컨트롤러가 누군지 확인을 하시고 이 클래스로 가보는 거죠. 클래스로 가면 거기에는 execu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이제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를 분석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아까 request 보낼 때 무슨 방식으로 보냈어요? post 방식으로 보냈으니까 그 다음 분석할 거는 post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밑에 있어요. 이 메서드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클래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포스트로 가보면 돼요. 그럼 두 포스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일단 여기는 그냥 로그 출력하는 거. 콘솔창에 뭐라고 출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request.getParameter를 세 번 하고 있어요. request.getParameter를 자 request.getParameter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까 JSP를 다시 한번 보면 무슨 JSP? 업데이트. 업데이트 JSP. 그죠? 업데이트 JSP를 보시면 글 번호가 BNO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으로 Submit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 제목이 Title이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으로 Submit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Cont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Submit이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작성자 ID까지 작성자 ID도 Name이 Name User ID라고 하면서 Submit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를 읽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폼에 인풋이 있을 텐데 그 인풋에 네임 속성 네임 속성이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 그래서 변수 이름이 BNO, Title, Content, User ID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읽은 거냐면 세 개를 읽은 거예요. BN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 타이틀이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 컨텐츠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읽었죠. 각각을 BNO, 타이틀, 컨텐츠라고 했고요. BNO, 타이틀, 컨텐츠를 넣어서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서비스 객체는 이쪽에서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보드 서비스 인풀의 싱글턴 객체를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고요. 이 멤버 변수에서 업데이트 보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업데이트 보드로 가보면 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얘는 클래스죠. 아마 인터페이스에 얘가 선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public int update board라고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선언이 되어 있을 거고요. return type과 이름과 파라미터 타입만 선언이 되어 있을 거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한 부분은 여기인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콘솔창에다가 한 줄 출력하고 바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DAO 객체, DAO 객체에서 업데이트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로 따라 들어가 보면 되겠죠? 업데이트로 따라 들어가 보면 여기는 DAO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DAO 인터페이스에서 리턴 타입, 메서드 이름, 파라미터 타입 선언되어 있고요. 이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메서드가 이용하는 SQL 문장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문장은 보드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건데, 아까 타이틀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죠?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서 타이틀이 수정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이 수정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SQL 문장에서 보드 테이블에 타이틀을 수정하고 컨텐츠를 수정하고 하나를 더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최종 업데이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종 처음에 작성한 시간하고 수정한 시간을 따로 테이블에서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러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물론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구현하실 때에는 이거를 구별하실 필요도 있어요. 최초로 작성된 시간과 업데이트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컬럼을 하나만 만들었던 거고, 만약에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을 별도로 구별하고 싶으시면 테이블을 만들 때부터 데이트 타입을 2개, 컬럼을 2개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를 만드실 때에도 입력 시간, 수정 시간, 이렇게 멤버 변수를 따로 만드시면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레그데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그데이트를 여기서는 수정 시간은 입력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정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문장이 실행되는 순간, 그 시간에 현재 시간으로 세팅을 해버리면 돼요. 그쵸? 그래서 set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타이틀을 세팅하고, 컨텐츠를 세팅하고, 레그데이트를 현재 시간으로 세팅하고. 자, 그런데 테이블 전체를 다 수정해버리면 안 되겠죠. 뭐만? BNO가 일치하는 녀석만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 빠져 있는 세 개의 파라미터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prepared statement죠. prepared statement. 그래서 얘를 구현한 코드,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아까 여기가 서비스죠. 기억나시죠? 여기 서비스예요. 서비스에서 이 업데이트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보드 DAO 인풀에 있어요. 이 클래스는 지금 보드 DAO 인풀을 보고 계신 겁니다. 보드 DAO 인풀에서 자 여기에 보드가 전달이 됐겠죠.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글 번호, 타이틀, 컨텐츠를 넘겨줬고요. 컨텐츠를 컨트롤러한테 줬어요. 컨트롤러한테. 그죠? 컨트롤러는 얘네들을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분석을 해서 보드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보드 객체를 컨트롤러가 누구한테 줬냐면 서비스한테 줬고 그대로 보드를 그대로 넘겼죠. 서비스가 누구한테 넘겼어요? 지금. DAO한테, 보드 DAO한테 자기가 받은 보드를 그대로 또 넘겼답니다. 이해되시죠? 이 보드가 뭔지 이해되시죠? 어디에서부터 전달이 된 건지 아시겠죠? 폼에서 타이틀 컨텐츠를 작성한 내용이고, 컨트롤러가 타이틀과 컨텐츠를 리퀘스트 파라미터에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컨트롤러가 보드 객체를 생성을 했고, 그 보드 객체가 서비스로 넘어갔고,
서비스가 DAO의 메서드로 호출할 때도 그대로 보드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 하나 빌려오고 커넥션을 빌려왔으면 이제 실행할 SQL 문장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는 물음표가 3개가 있으니까 파라미터들을 타이틀과 순서대로 컨텐츠와 BNO로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SQL 문장이 완성이 됐을 테니까 완성된 SQL 문장을 커넥션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리턴을 하죠. 자, 여기서 리턴하면 어디로 가요? 지금 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입니까? 보드 다오. 보드 다오를 다오 임플리멘테이션을 보고 있죠. 얘가 리턴해 주면 어디로 가요? 서비스로 가죠. 보드 서비스로 가 보면 보드 서비스 임플로 가 보면 여기에서 리턴 값 아까 그 이그제큐트 업데이트의 리턴 값이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1이나 0이 이 자리에 오는 거고 리턴 받은 값을 그냥 다시 한번 그대로 리턴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컨트롤러한테. 그 컨트롤러는 보드 업데이트 컨트롤러란 말이에요. 보드 업데이트 컨트롤러. 여기죠. 여기.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리절트 전달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메인으로만 리다이렉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프레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다 입력하고 수정 완료 하게 되면 어때요? 메인으로 돌아왔죠. 메인으로 돌아왔고 여기 제목 바뀐 거 보이실 거고요. 수정 시간이 방금 시간 2시 5분으로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실제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나 메인 페이지도 갈수 있고요. 게시판 메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태그 작성에서는 여기서는 메뉴를 안 만들었네요. 게시판 메인으로 갈수 있는 메뉴를 안 만들었는데 뭐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 조회수 0인 녀석 하나 볼까요? 조회수 0인 녀석을 클릭해서 상세 보기 보고 있다가 게시판 메인으로 가보면 조회수가 1 늘어났죠. 늘어났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 이제 조회수 2번이 됐을 거예요. 여기 조회수는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조회수가 보이는 거고, 여기를 다 보고 나서 메인으로 가보면 그때는 2라고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수정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남은 기능은 뭐가 남았냐면 삭제. 삭제가 남았고 여기서는 메인 페이지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정하기에서 게시판 메인으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정하기에서 게시판 메인이 아니라 이전 페이지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전 페이지는 상세 보기죠.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동작해야 됩니다. 근데 요 메뉴들은 어렵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만들었던 URL들이 있었고 그 URL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 서비스, DAO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링크에 대해서, 각각의 메뉴 링크에 대해서 적절한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URL만 잘 매핑을 시켜주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업데이트 JSP 다시 열게요.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여기 삭제. 삭제가 남았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오전에 했던 것까지 해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이 반영이 안 돼요? 테이블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메인으로 돌아왔을 때 혹시 익셉션 같은 거 있었어요? 로그에서? 그럼 소스 코드 같이 볼까요? 아, 에러가 있었군요. 캔날 업데이트 보드에 컨텐츠가 널이다. 아, 그럼 그 부분은 SQL 문장 잘못 만든 걸 거예요. 그거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보드 다오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여기 컨텐츠 문장이 이거 맞는지 보시고요. 문장이 이거 맞는지 보시고 업데이트 여기가 테이블 이름 셋 타이틀 물음표 쉼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쉼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여기 물음표 있어야 되고요. 아 물음표 옆에 쉼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레그 데이트 이게 시스 데이트 마지막 여기는 쉼표가 없어요. 여기는 쉼표가 없고 그 다음에 웨어 컬럼 비에노 물음표 혹시 여기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마 그 익셉션 발생하기 직전에 익셉션 발생하기 직전에 업데이트 문장을 출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로그를 안 지우면서 했었더니 네. 콘솔 창에서 업데이트 문장이 찍혀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정말 똑같아요. 아마 이 다음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거예요. 이 문장이 안 떠요. 그럼 보드 인풀 업데이트는 나왔어요?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자, 볼게요. 업데이트 문장 잘 만들었고, 문장 떴네요. 여기 업데이트 보드 셋 타이틀. 아, 네, 잠시만요. 네. 업데이트 보드 셋 타이틀 컨텐츠 레그 데이트 시스 데이트 웨어 비엔. 요거까지는 잘 떴네요. 근데 그 다음에 스콧의 보드의 컨텐츠가 널이다. 아, 이거는 이게 널이어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업데이트 만든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업데이트 만든 부분으로 다오 인풀을 가시면 돼요. 보드 다오 인풀. 네. 보드 다오 인풀에서 세 번째를 하나, 둘, 두 번. 아, 보드 다오 인풀 업데이트. 예, 네, 거기를 볼게요. 1번, 2번, 3번. 1번은 타이틀, 2번은 get 컨텐츠, 3번은 get 비에노. 여기는 잘하셨어요. 여기는 잘하셨고, 그러면 컨트롤러로 갈게요. 보드 업데이트 컨트롤러. 보드 업데이트 컨트롤러로 가고, get 파라미터 비에노, get 아니요, 거기 놔두세요. 두 포스트 거기 놔두세요. 두 포스트. 네. get 파라미터 비에노, 그다음에 get 파라미터 타이틀, get 파라미터 컨텐츠.
비에노 타이틀 컨텐츠 넣어서 비에노 타이틀 컨텐츠를 넣어서 보드를 만들었고 보드 그대로 넘겼어요. 서비스는 그대로일 테고 그러면 JSP로 갈게요. 보드 업데이트 JSP. 보드 업데이트 JSP로 가서 네 거기에 텍스트 에리어 부분 볼게요.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 아 바로 보이고 있는데 내용. 내용. 예. 네, 거기 텍스트 에리어 있죠. 거기 네임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임 속성이 없어요.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 네. 거기에 네임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컨텐츠.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됐죠? 시간이 바뀐 시간이 맞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 뭐 SQL 문장이 에러가 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날 발생하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수업 시간에 내용들을 따라 하시다 보면 에러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따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이 그림 생각하고 있으시면 어떻게 따라갈지 코드를 어떻게 따라갈지 생각하실 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리퀘스트 컨트롤러 서비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턴하고 리다이렉트를 하거나 혹은 포워드를 하거나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에러가 나는 에러 메시지를 보고요. 일단 에러 메시지가 나는 위치를 먼저 찾아가세요. 에러 메시지가 나는 그 위치를 먼저 찾아가면 익셉션을 보면 그 익셉션 라인 수가 있거든요. 무슨 파일 몇 번째 라인.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DAO에서 발생을 한 건지 서비스에서 발생을 한 건지 컨트롤러에서 발생을 한 건지 SQL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익셉션 발생한 곳이 DAO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왜 SQL 문장이 잘못됐느냐를 보시면 되고 그때부터는 거꾸로 그 돌아가 보면 돼요. DAO를 누가 불렀을 것이고 서비스를 누가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서 보내준 거는 누가 보냈고 여긴 JSP.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지라고 하는 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다른 분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 좀 그 먼저 좀 봐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삭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삭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5분에 출결 확인하고 그리고 수업 진행을 할게요.